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및 기초연금 공약 후퇴 배경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최 전 총장 사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 전 총장이 임시회의 여성 정치인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전 총장과 임모 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반면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 전 총장을 자르기 위해 전방위로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8월 5일 취임한 뒤에 검찰 출신의 정치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경찰 출신인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에게 최동욱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이 정보를 들고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대선 공약뿐 아니라 2007년 합의된 연금 개혁안마저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 노령연금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책임장관제 공약도 파기한 겁니다. 한편 처음으로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인사 파동과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